홍길동전의 허균. 허균은 당대 명가의 후예로 자유분방한 삶과 파격적인 학문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자기 꿈의 실현을 바라던 호민을 그리워하던 사상가였다. 허균은 분명 시대의 이단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이 기록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이런 글이 보인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허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이다. 이 책은 바로 시대를 앞서간 천재 허균이 모든 고민과 정열을 쏟아부은 걸작이다. 홍길동전은 서얼로 태어나 끝내는 율도국의 왕이 되는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신분차별과 봉건적 지배이념에 철저히 저항하는 소설이다. 그는 이 책에서 적서차별로 인한 신분차별을 비판하면서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구제, 새로운 세계의 건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저자 허균은 국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당대에는 천지간의 한 괴물이라 칭할 만큼 엄청난 깊이 인물이었다. 이는 허균이라는 인물이 당시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체제에 적극 저항하는 지식인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평가이기도 하다. 조선광해군 때 좌참찬 벼슬을 지내다가 반역죄로 능지처참된 허균은 1568년 판서직을 역임한 경상도 관찰사 허엽의 삼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맏형 허성과 중형 허봉은 부친과 더불어 조정의 명신으로 활약하였으며 성리학과 문장, 외교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막내 허균은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학론, 정론, 유재론, 과호미론을 위시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누이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평가받는 허난설원이었다. 난설원은 7살 때부터 시를 훌륭하게 지었다고 소문이 났으며 여자신동이라고까지 불렀다. 허균은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1610년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되었을 정도로 진보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사상가, 개혁가였다. 한때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희천과 결탁하여 폐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회, 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국가의 변란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때문에 그의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추담, 성소부부고 등 일부만이 남아 전한다. 한국사에는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며 명렬해갔지만 허균처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흔치 않다. 당시 사회에서 허균의 사상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1618년 역적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당대의 자료는 한결같이 허균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만큼 그가 개성이 강하고 과격하고 독단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시대의 허균과 같이 개혁지향적인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허균이 살았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조선사회가 보수와 혁신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시기였으며 허균은 이러한 시기에 개혁의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마디로 17세기의 조선은 허균이라는 천재를 감당할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허균은 광해군 폭정에 한거하다가 차명되었지만 그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다.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교문을 내렸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게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운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잣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이처럼 당시 조정과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허균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허균의 사상과 행동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성리학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상중에도 비생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다. 이는 겉으로나마 점잖고 조신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다른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특히 과단하고 직선적인 기질은 다른 학자들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의 양반으로서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과 자주 교류를 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허균은 50평생 3번 유배를 가고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다. 조선시대 허균만큼 파직과 복직을 거듭한 인물도 드물다. 허균이 이처럼 자유스런 면모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학풍이 바탕이 되었다. 허균은 당시 주류 이념이었던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불교, 도교, 천주교에도 두루 관심을 보였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의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허균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와 사명당과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서산대사는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며 사명당이 열반에 들었을 때 비문을 쓴 것도 허균이었다. 허균이 서산대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벼슬을 마치면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 는 귀절이 있다. 그때까지 재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산대사가 여러 차례 허균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고 한 듯하다. 허균이 당시 성리학의 이론 논쟁에 빠져들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은 모순된 사회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과 사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허균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천주교 서적을 구해오기도 했는데 당시는 명나라에도 막 천주교가 도입되던 시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허균의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유교, 불교, 도교의 3교에 두루 능통하면서 여타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개방성을 지녔던 학자 허균. 그에게는 주자 성리학의 울타리 속에 지식인을 가두고 체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한 조선사회가 너무 좁았다. 1618년 8월 26일 허균은 역모죄로 능지처참됐다. 허균은 과연 혁명을 계획한 것일까? 이 부분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당시 조정은 허균을 제거하는데 급급해서 판결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으면 신문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형했을까? 왜 역모죄로 처형된 인물들이 후대에서 대부분 복권되었는데 허균만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역적으로 남아있어야 했을까?
그는 처형되기 직전 자신의 가문이 망할 것으로 예상한 듯 자신의 사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사위의 아들에게 문집을 남겼다. 문집에는 조선왕조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허균을 위험하고 불손한 인물로 치부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 허균은 이 문집에서 정면으로 유교에 맞서고 조선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들추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허균처럼 소외된 자들과 호흡까지 하면서 실제로 행동까지 한 사람은 드물다. 그는 비전을 가진 인물이 그 시대를 앞당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허균은 생전에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베이징의 중국 국가 도서관에서 당시 허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책이 한 권 발견됐다. 그동안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의 이름은 조선시선이다. 1600년 중국 명나라의 오명제와 허균이 공동 편찬하여 조선에서 출간된 책으로 여기엔 신라시대부터 조선선조 때까지 우리나라 역대문인 108명이 한시 332수가 실려있다. 이것은 시를 많이 알고 좋은 작품을 가려 뽑을 수 있는 허균의 안목이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허균은 조선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를 명나라 조정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명나라 사신을 수시로 맞이했고 조선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세 차례나 다녀왔다. 허균의 자긍심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후서에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한시에 한글토를 달았을 정도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조선의 문화가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도 허균이 중국도 인정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